이글 시도하는 여성진 선수는 이원준 선수가 기권을 하면서 대회를 출전하게 됐는데 여성진 선수의 버디 기회 들어갑니다. 이 코스는 장타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장타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낮은 탄도로 가서 떨어져서 런이 많은 그런 장타자가 있는 반면에 또 캐리 거리가 길어서 런은 짧아도 이제 날아가는 거리가 긴 선수가 있는데 이 코스는 말씀드렸듯이 소프트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낮은 탄도에 런이 많은 선수보다는 확실히 캐리 거리가 멀리 나가는 높은 탄도로 구사하는 선수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코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부드러운 편인데 확실히 그린 공략했었을 때 그린 좀 잘 받아줬던가요? 그린이 되게 잘 받아주는 편이고요. 네. 코스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세컨드에서 웨지를 굉장히 많이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핀 옆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공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규 선수도 한번 진짜요? 좋지 않을까? 네. 또 마침 김민규 선수가 내일은 오전에 출발을 하잖아요. 여성진 선수의 버디 시도고요. 대월 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여성진. 이번 대회가 사실 투어 전반기에 이제 끝머리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기 마치면 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전반기 끝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훈련을 좀 외국으로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는 회원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고 할 때는 제가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우드를 칠 거리가 되면은 저는 이제 로우컷을 치는 드라이버로 로우컷을 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확실하게 페어를 지켜야겠다 할 때는 드라이버 로우컷도 많이 드라이버 로우컷 낮은 많이, 탄도로 네 낮은 탄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좀 공격적인 공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진 선수도 한 타를 더 드립니다. 네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여성진입니다. 전반 홀들 중에서는 7번 홀, 9번 홀이 파4 홀로서 길이도 꽤 길고요. 네. 오버파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버디를 노려볼 수 있는 여성진 9톨 네. 연속 버디 기회입니다. 오른쪽 핀 하이로 잘 공략을 했습니다. 네. 2번 아이언, 3번 아이언 이 롱 아이언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4홀 연속 버디 여성진 이번에도 떨어집니다. 들어가네요. 네. 버디 연속 5개째 단숨에 공동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현재 6원 더파로 단독 3위까지 올라왔고요. 울경준 선수를 어제 만나봤었을 때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울경준 선수가 블랙스톤에 열렸던 KB금융리브 대회에서 2라운드에서 66타를 기록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김시환 선수인데요. 오늘 현재까지의 감각 상당히 좋아 보여요. 네. 최근에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또 본인이 연습량도 늘렸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번 경기 또 외국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한국에서 플레이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잔디죠. 그렇죠.
보기 없이 버디 6개로 전반 9홀을 마칩니다. 아, 무려 5홀 연속 버디가 여성진 선수뿐만이 아니라 문경준 선수도 기록이 됐어요.